수치를 보는 눈을 늘리는 방법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역시 정론이죠. 이런 식으로 시선을 이렇게 그려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때 1번 도형 그리기가 있습니다. 도형 그리기란 말 그대로 도형을 그려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모도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생긴 원통도 그려보고 혹은 특정 정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어떤 정물이 있다고 치면은 이 친구가 여기에 존재를 할 때 이렇게 복잡한 도형을 그리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수시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려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살만 붙여도 이런 식으로 인체가 나오죠. 어느 정도. 제가 그래서 도형을 먼저 연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도형 그리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체를 쉽게 얘기하면 갖다 넣는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체 도형화도 연습을 하고 하는 거죠. 1번 도형 그리기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 이유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모든 물체는 대부분 도형으로 치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시를 그리든 아니면 복잡하게 생긴 형태를 잡든 도형이 1차적으로 형태가 제대로 나오면 그건 어떻게든 다른 무언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형 그리기를 1차적으로 먼저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투시선에 넣어서 작업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 인체를 여기 갖다 붙이는 방식이 있고요. 1번이고 2번은 뭐냐? 요거 같은 경우는 크로키 또는 드로잉을 진행을 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인체가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수시가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원기둥이 하나 있으면 시점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점에 맞게끔 연습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수시랑도 관련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를 요거를 시점이 여기라고 쳤을 때 요거를 그대로 주입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네모도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요 친구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요 등고선 작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또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원화를 작업을 하거나 혹은 옷 같은 걸 입힐 때도 요 등고선이 존재를 하면은 요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선을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시가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은 지금 옷이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건 오류죠. 그래서 크로키나 드로잉 하신 후에 이렇게 등고선 작업해보시는 거 저는 완전 강추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걸로 가장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특히 캐릭터에 투시 넣는 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점 투시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소실점이 각각 존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요 4점 투시가 요걸 연습하시기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캐릭터 일러스트들 보면은 요 4점 투시 안에 있는 캔버스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얼굴은 이렇게 밑면이 보이는데 발등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요 4점 투시가 적용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베이스로 기준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